창이 형이 오면 진짜 딱 레전드인데. 김창이? 응. 나 김창이를 알아. 아 그니까. 응. 근데 아 창이 오면 진짜 레전드긴 어, 하지. 창이 형 딱 오면은 딱 레전드. 창이 진짜 제가 아는 게이머, 그러니까 뭐 방송으로 알든 뭐로 알든 아는 사람 중 인성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냥 모든 통틀어서 다 싹 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진짜. 한 손가락이잖아 진짜. 그 뭐지 이게 인성 투톱이 만나니까 와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많이 찍히더라. 누구랑 누구? 아니 그 영호랑 그 합동 방송 한 것보다 창이 형이랑 나랑 합동 방송 한 게 유튜브 조회수 더 찍혔어. 와 너무 재밌지. 응? 아 지금 재욱이 형 방송하고 있어요 형님들. 재욱이 형 방송하고 있어. 하나 팬가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팬가 감사합니다. 아 방송하고 있어? 아 또 산이 신이 났다? 남다, 신이 남다니. 아, 신이 남다니 또 백국이 감사합니다. 5, 6, 7, 8 아, 또 백국이 감사드리고요. 아니 그분을 어떻게 초대해요? 누구? 아니 자꾸 읽을 수 없는 분을. 찬수 형? 네. 아 찬수 형 안 돼. 진짜 그냥 찬수 형 초대하면 진짜 레전드인데 인정? 조회수 5만인정? 아, 아 조회수 5만이 뭐야 지금. 아 오랜만에 김창이랑 통화해보지 않는데요? 창이 형? 안돼 안돼 전화하자마자 욕할걸? 아 진짜로? 전화하자마자 신면상 이러면서. 아 근데 치킨보다 라면이 더 맛있다. 라면 너무 좋은데요? 그 라면 라면 할까요? 아 그러니까 라면 산대 전화. 아 흥민이 전화해보자고. 오 시청자가 오 4,000분 넘게 계시네. 아이고 형님 감사합니다. 와, 역시 우리 사장님 힘이 끝발이십니다. 아, 팬분들이 진짜 이 새끼 뭐야? 누구랑 그렇게 오래하지? 야 이 새끼 또 진짜 여자친구 생긴 거 아니야? 작업하고 있을 텐데 한 명. 어? 한번 작업할 텐데. 얘 여자친구 또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아. 아 얘는 근데 진짜 그건 알아줘야 돼. 여자 캐스팅하는 거? 오 진짜 섭외하는 거? 쩔어 쩔어 진짜. 어느 지역을 가든 진짜 다 있어. 응? 어느 지역을 가든 다. 그러니까 아 또 하나 팬가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팬가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세훈님이 34살이라면서 맞아? 아 진짜로? 맞나? 아 마이크 설정 중이래. 마이크 샀나 보네. 아 진짜? 마이크 샀어? 아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해서 역행 합동 방송, 역행 합동 방송 솔직히 내 살이 사육 채우는 것도 있지만 조회수가 진짜 잘 찍혀. 아 그건 인정. 어 진짜 그건 인정. 아니 나 깜짝 놀랐던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했던 신이나님이랑 그때 들여 보내지 마라 들여 보내지 말라 그랬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거 조회수 10만 넘어. 어, 어. 그게 그 소름 돋는 게 하루 만에 2-3만 바로 돌파했지. 그래. 그리고 꾸준히 올라갔어. 그래. 그게 진짜 대박이야. 아 진짜 혹시라도 보고 있으면 정말 상관없습니다. 저는 진짜 한 명 보는 역행이라 상관없어요. 여자면 됩니다. 진짜. 그리고 그것도 조회수 잘 찍히잖아요. 역행 탐방. 아 근데 역행 탐방은 별로 하기가 싫어서. 진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쪽지로다가. 예. 쪽지로다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예. 일단 채팅창에 지금 올라오시는 분은 모른 척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아 그 쪽지로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레전드 한 명 찍으려면 동생 데리고 와야지. 아 좀 하지 마 좀. 제가 섭외할게요. 누구요? 동생이요. 동생 누구? 라벨. 솔직히 그분이랑 방 지금 저 레전드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분 꾸미시면 좀 괜찮아요. 아 그러면 형이랑 합동 방송 하세요. 그럼 되잖아. 아, 라면은 진짜 잘 끓이네. 인정? 라면 진짜 맛있어. 인정? 인정? 라면 개맛있게 인정? 흥민이로 몰아가자. 흥민이가 이렇게 여기 컨텐츠를 잘하니까. 아, 예. 흥민이 쪽으로 몰아주죠. 그래 그래 그래. 흥민이가 해야 돼. 흥라벨 해가지고. 아 형님들 근데 머리 이거 이 색깔 이거 어떻습니까? 좀 상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 괜찮아. 괜찮지? 한것보다 한개 나아요 안한게 나아요 형님들? 아 진짜 한개 나아 안한게 나아? 난 없는게 나아. 뭘? 머리가.
안 한 게 낫다고? 아 근데 이게 좀 짜증난다. 왜왜 왜? 이게 맨날 다 하고 나면 그 전이 낫다 그 전이 낫다 이거 들으면 얼마나 짜증나. 이거 뭐 돌릴 수도 없고 다시. 그러게. 그래 잘라 그럼 자르자. 아 자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아 진짜 별로야 형님들? 진짜 약간 유통 아저씨 느낌 나긴 해. 아 근데 그 유통 아저씨가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인데 몽골 분이랑 결혼하신 분 아닌가? 아 그래? 아 개그맨이셔? 옛날에. 아 중국 사람이라는데? 중국 사람이라고? 한국말 엄청 잘하시던데. 아니 근데 내가 그 뭐지 무한도전 기다리면서 이번에 무한도전 기다리면서 그 나는 결혼했어를 봤는데 야 나는 결혼했어 씨 뭐 왜 이렇게 재미없냐? 깜짝 놀랐어 진짜. 나는 결혼했어요? 그게 어. 뭐야? 아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결혼했어요. 아 우리 결혼했어요. 어. 야 그거 왜 이렇게 재미없냐 그거? 야 그 멤버 그거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던데 나는? 이번에 약간 도전적인 멤버로 했지. 뭐 누군데? 인지도 없는 사람. 뭐 에릭, 아 그니까 나 누군지 모르겠던데? 나 깜짝 놀랐어. 약간 좀. 아 그것보다 차라리 흥민이 양팡 우결이 더 재밌을 것 같아. 그건 인정. 그거 진짜. 아 그건 진짜 레알 각도도. 아 근데 그거 한번 다시 보고 싶다. 뭐? 이 새끼가 씨발 양팡님이랑 요즘 합동 방송 안 하더만. 아 왜? 이거 언급하면 안 돼. 왜? 약간 어색하지 않을까 지금? 그니까.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고상 그리는. 아 새끼 왜 코에 코로 라면이다. 라면 무슨 신랑 아니야 이거? 라면 들어갔어. 아 새끼 코에 라면이 나와 그래. 아니 라면 들어갔어 모르겠어. 그만 쳐먹어 새끼야 그러면. 아 씨발 라면이 왜 들어갔지? 아 깜짝 놀랐는데. 아니 약간 그런 거 같아. 그 뭐라 해야 되지? 습관적으로 먹는 거? 제가 배불러 먹어요. 이거 입안에 뭔가 없으면 안 돼. 어 심심풀이로 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옷이 약간 어색하긴 하지. 아 그래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이제 흥민이를 이제 불러 그리고 양파님도 부르고 몰래 연서님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은 요즘 양파님 방송해 형님들? 해 오늘 하긴 했어. 아 해? 해. 어 근데 요즘 왜 잠깐 시켜. 왜? 안드로이드 왜? 방송으로. 아 요즘 왜 안 만나? 어? 괜찮지 형님들? 어. 그 괜찮은 것 같아. 왜냐면 솔직히 흥민이가 양파님이랑 우려지기만 솔직히 척 팍 점프했잖아. 아. 말 나온 김에 지금 불러볼까? 아 근데 흥민이 지금 방송 켜고 있다. 아니 마이크 테스트 중이라며. 방송하고 있어 지금? 콜? 너 해보잖아. 아 아니라고? 아 어? 아 아 울었다고? 아 진짜로? 아 알았어 아 하지 말래. 아 언급하지 말래? 아 그 정도야? 아, 그러니까 아, 재밌는 거지. 우리 사정 아니잖아. 그래 내 사정도 아닌데. 그니까 재밌는 거지. 아니 뭐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너무 그렇게 말. 그래. 아니 정말 뭐가 아닙니까? 아 막말로 흥민이가 아니 왜 뭐 어떻게 된다? 궁금하다. 아, 난 솔직히 말해서 우결 마지막 편은 못 봤어. 아 전 다 봤어요. 아 마지막 편 어떻게 됐는데? 아니 좀 무랄라하게 끝났어요. 아 진짜로? 어떻게? 조금 많이 무랄라했어. 아니 그니까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이제 그 뭐 자세한 내용을 말하면 좀 그러니까 좀 무랄라한 하게 끝났는데 이제 얼마 뒤에 또 이제 나는 팻이 나왔잖아요. 나는 팻이 뭐야? 그 이제 또 다른 분이랑 흥민이가 시즌 2. 아 흥민이가 이제 이 차로 이제 어 아 소유님이랑 그렇게 좀 됐죠. 아 그러니까 이제 소유님이랑 이제 2 차로 이제 우결 하는데 이제 양팡님이 거기서 이제 좀 약간 무랄라해졌구나. 왜냐면 무랄라해진 게 이제 왜냐면 이제 또 기존 또 그런 팬들 중에 또 좋은 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또 어그로 끄는 팬들은 가가지고 막 이제 멘탈 터주고 하니까 뭐 버림을 당했다. 야! 너 소유한테 밀렸죠? 니 뭔데? 너 소유한테 밀렸어. 이제 너 이제 흥민이랑 만나지 마. 이런 이간질들. 어 멘탈 나가지. 멘탈 나가지. 솔직히 나가지. 나가지. 나도 당해봤잖아. 그래 그랬어. 도박에 힘 세잖아. 알지. 잠시만요. 콜라 좀 내고 올게. 아이고 BJ 라 아 라벨점님 아이 깜짝 놀랐네. 아 라벨점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한 개 감사합니다.
아 놀래라. 와. 찐이라고? 아 장난하지 마 진짜? 아 설마 근데 왜 그게 있어? 아, 반갑습니다. 아, 여서 오세요.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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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으로 내려야지. 아, 아, 그래. 예. 아니, 아니, 저 스크롤로. 아,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예. 마이크, 마이크. 아, 예. 예, 예, 예. 마이크,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아, 네. 아, 예. 아, 예.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그 사장님 동생이시니까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되죠? 아니, 아니, 아니. 아, 제가 어떻게 불러야 되나? 아, 무슨 말 있으세요? 아니, 아니, 아, 저 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 아니, 아니. 저 모르는 사람. 아, 이상가족 전부인가요?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아, 아니, 아이고, 아니, 아니, 아이고. 아이고, 왁구 동생 라벨링 감사하고요. 아, 아, 아 반갑습니다. 아, 본방으로 좀 오시죠. 아, 예, 제가 매니저 드리겠습니다. 본방으로 좀 오세요. 킥뷰 좀, 예, 그 뭐, 킥뷰 구입을 하시거나 뭐, 초콜릿으로 좀. 예. 아니 아니 본방 오지 마세요.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라벨님 이건 기회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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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지금은 기회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런 썰이 있어요. 이제 작은 오빠가 저고 이제 큰 오빠가 감스트님이다. 아 근데 저분은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만 다 오빠야? 저분 타고 났다 진짜. 어 그런 썰이 있는데. 아 라벨점님 오세요 본방으로 매니저 드릴게 저희 좀 달달하게 얘기 좀 나눠봅시다. 예, 오늘 진짜 저희가 이제 좀 해명을 좀 하게 있어서 금수저래. 아, 예. 라벨님 오셔서 별풍선 한 개만 더 쏴주세요. 야, 근데 라벨님이 어디 사시는지 혹시 아세요? 아, 알고 싶지 않아요. 아, 물어보죠, 물어봐요. 아, 아니, 물어봐요. 아, 예. 아, 물어보는 건데.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예, 뭐. 아. 근데 솔직히 라벨님이 캔발이 안 받는다고 들었어 나는. 아니 나 라벨님 방송을 가끔씩 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썰 푸는 거 봤는데 자기 친구의 남자친구들이 자기한테 이때까지 대시를 한 적이 두 번이나 있대. 아 진짜. 아 근데 이게 못생긴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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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랑 이제 비슷한 까들은 이게 허언증이 네. 너무 심해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본인이 얘기했어. 아 나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허언증이 너무 심해 진짜. 그리고 라벨님이 술 드실 때 안주를 무조건 까자만 드시거든요. 왜 왜? 되게 감자칩을 아, 예, 아, 예. 오셨네요. 예. 감자칩을 되게 섹시하게 드세요. 아니 뭐 열성 팬이에요. 아니 저 잘 알아요. 저는 어떻게든 좀 하려고요. 뭘 어떻게 하려고요? 당신이랑요. 뭘요? 합방이요. 아 죄송해요. 라벨님 어서오세요. 일단 인사 드리죠. 저희가 또 왔으니까. 아, 예, 예, 사진 올렸습니다. 동생한테 아, 인사해야 되니까. 동생. 아 그럼 안녕. 귀엽게.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고 라벨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라벨님 어디 사시는데요? 아 예. 일단은 잠시만요.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형님들. 오늘 드디어 예 이상가족 상봉 현장에 온 신입 BJ 리포터 기뉴다입니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이고, 뭐라고 하셨나요? 뭐라고 치셨네요. 예. 예. 어디 어디 안녕하세요 봉준님 여동생이에요 저 서울 아하 이랬어요 아하. 자 오늘 이상 가족 상봉 자리 나오신 김봉준씨 아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니 소감이 어떻게 아니라 아아 아, 너무 아 지금 너무 짜증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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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 동생 아, 몇 년 만에 보시는 건가요? 아니 몇 년 만에 보시는 거예요? 아 10년 만에 보고 10년 아이고 예, 예, 예. 아이고 어떤 사유로 잠시 이별을 아 일단은 저희 큰 형님 이제 감스트님이랑 예. 예, 예, 예. 이제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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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못하겠어. 나 진짜. 아, 나 진짜 못하겠어. 그, 라벨리 매니저 채세 전화번호 좀 주세요. 아, 뭐야, 전화번호 줘. 아니, 아니, 이거 채팅이 너무 빠르니까. 라벨리 그, 전화번호 좀 주세요. 전화번호 좀. 예, 전화번호 좀 주세요. 예, 매니저 채세 전화번호 좀. 전화, 라벨리 전화번호 좀 주세요. 예, 빨리 좀 줘. 매니저 체제. 아니면 제 국민번호로 전화하시는 거예요? 아, 잠시만요. 아, 저희 방에 사병이 있잖아요. 얘가 제일 처음에 저 라벨님 알려줬어요. 유명해지기 전에.
아,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아, 지금 이 상황을 지금 빨리 탈피하고 싶어요. 아.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여기 전화 안 오시지?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신입 BJ 김유다입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 봉준이 오빠 여동생 라벨이라고 합니다. 나 누구? 그만! 아, 그만! 동생! 동생 없어요! 아, 무슨 소리세요? 라벨리!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방송을 좀 보거든요. 아, 정말요? 그 제가 아까 전에 라벨님 이제 라벨님 친구의 남자친구가 본인한테 두 명 대시했다는 거 사실인가요? 네? 라벨님 친구의 남자친구가 본인한테 두 번 대시한 거 사실인가요? 아, 네, 그쵸. 저를 두고 가운데서 싸웠었죠. 예. 아, 그리고 라벨님 그 옛날에 시청자 15명일 때 거기 커지는 약도 팔았잖아요. 네? 그 고추 커지는 약도 파셨잖아요. 네. 아, 그거 파신 거 맞죠? 아니 그 아, 그러지 마시고 그거 네. 근데 야벨리 서울 어디 사세요? 저 서울 영등포고요. 영등포고. 아, 본인 그 평소에 방송 많이 하세요? 저요? 나 많이 하죠. 아, 많이 하시는구나. 근데 약간 시청자는 네. 조금 그렇고. 네. 혹시 피 좋아하세요? 피? 뭐라고요? 피 좋아하시냐? 피. 피 좋아하냐고요? 예, 피 한번 빨로 오실래요, 부산에? 아이고, 왜 또 그렇게 매개하긴요. 저도 피 빨았는데. 아니, 이... 저는 오빠를 보러 가는 건데요. 아, 오빠들만. 아, 그렇죠. 우리 친오빠 보러 와야죠. 네. 친오빠랑 몇 년 만에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오빠는 목소리 한번 안 들려주시나요? 아이고, 오빠 우리 지금 많이 너무 흥분하셨어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 부끄러우셔가지고. 아, 감명에 젖어가지고. 예. 아이고, 우리 신동생분. 소감이 어떠세요? 10년 만에 만나는데. 아, 진짜 진짜 오빠 되게. 아이고야, 이게 지금 그 사회에 나오자마자 계속 찾고 있었구나. 아니 저기, 아, 안녕하세요. 라벨리 안녕하세요. 저 오빠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놓이. 오빠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이고, 우리 또 어쩌다가 또 둘이 또 한 직장에서 이렇게 보게 될 수 있나. 이거 드라마네, 드라마. 아이고야, 오빠 지금 방송에서 보게 될지 몰랐어요. 네. 라벨아. 아,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뭐라고요?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저 22살. 아, 아 장난치지 말고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22살이에요. 아, 장난치지 말고. 22살이라고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 안 줘요. 아, 몇 년생이신데요? 저 95년생이에요. 네 살이요. 진짜인데? 뭐야, 우리 동생이랑 한 살 차이나? 왜 그래? 아, 진짜. 아, 라벨리. 예. 아니 근데 저랑 닮았다는 예. 소리를 좀 많이 들으셨나요 평소에? 우와, 우리 오빠예요. 이거 지금 우리 오빠예요, 오빠? 예, 친오빠입니다. 아니 저 제. 오빠. 저기. 오빠,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진짜. 제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데 이거 진짜. 저기 죄송한데. 이거 실화였어요? 실화야. 아, 이거 실화. 저기 라벨리 예. 혹시 예. 오빠랑 어렸을 때 가장 추억이 담긴 그런 기억이 뭐가 있나요? 오빠랑 어렸을 때 담긴 추억이요? 예예. 예. 오빠는 어렸을 때도 예예. 예. 저 얼굴이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봉준이 오빠 닮았다고 놀림을 받으면은 아이고야 아니라고
아이고야. 오늘 최대 전원속이다. 너 왼쪽 팔에 상처 있지? 오빠. 너 왼쪽 팔에 상처 있지? 에? 왼쪽 팔에 상처. 라벨린, 라벨린. 예, 예, 예. 라벨, 아 이제 진지하게 물어볼게요. 라벨린 혹시 부산 여행 안 오시나요? 아, 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 뭐 부산, 예. 봉준 오빠를 보려면은 당연히 가죠. 아이고야. 봉준 오빠를 한 번만이라도 찾아볼 수 있다면은. 라벨린 요새 저희 사장님이 여캠이랑 합방을 너무 원하세요. 아 저요. 예. 아, 저요가 아니라 여캠이요. 여캠. 아니야 여캠이에요. 여캠. 아, 예, 예, 저요 저요. 본인 여캠인가요? 아니야 본인 여캠이 아니면 엽캠이에요. 여캠이죠. 아 야벨리. 예예. 그러면 그 뭐 이제 편하실 때 한번 부산 오시죠. 아. 아 근데 우리 오빠가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오빠가 또 보면 얼마나 잘하시는데. 아. 여기 오면 우리 오빠가 소고기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미용도 시켜주고 뭐. 리액션도 보여주고 뭐 가지 각가지를 다 해줄 겁니다. 오빠를 위해서라면은 제가 예. 못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고야 역시 아, 가족이는 진짜. 오빠를 볼 수 있다면. 예. 지구 끝까지라도. 아이고 지구 끝까지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우리 여동생 너무 착하다. 라벨리. 예. 그러면. 예. 그 아 이 100개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그 라벨리 그 제가. 예. 이 번호로 나중에 카톡을 드릴 테니까요. 네, 예. 부산 일정 저랑 같이 한번 잡고 이쪽에 놀러 오시죠. 아이고,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예, 장비도 많이 챙겨 오시고요. 아, 예, 당연하죠. 예, 여기서 또 이제, 이건 기회야. 라벨아, 이건 예. 너희 친오빠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건 기회다. 아, 그렇죠. 그래, 리액션 연구 많이 하고. 아, 예. 그래, 그래. 이제 나중에 오빠 이걸로 연락할게.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 들어가 안녕. 오빠랑 예. 뭐 인사해야지. 친오빠랑 인사하세요. 들어가. 안녕. 뽀뽀해. 와 뭐 하지마 왜 그래. 아 나 까먹을 수도 있어. 이제 다 저장해. 아 왜 그래. 저장하지 마.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알았어. 부순다. 알았어. 나도 볼게. 아니 정색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 알죠? 막 그런 옛날에 그런 속담 있잖아. 진짜 그 비슷하게 똑같이 생긴 사람 보면은 죽는다는 막 그런 옛날 말 있잖아. 어 좀 약간 그런 느낌 나. 난 왜 이러지?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아. 근데 진짜 닮았다. 인정? 어 아니 난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안경도 어떻게 똑같은 걸 쓰냐. 그러니까. 아니 아 진짜 너에서 머리만 긴 것 같아. 아 진짜. 어, 진짜로. 왜 깜짝 놀랐어. 웃는 모습이 너무 똑같아. 아,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약간 그거야. 근데 약간 그분도 뱀눈이야 뱀눈. 뱀눈 하지 말라니까. 어? 아까 해도 된다며. 아 그런가? 아까 아침에 된다고 했잖아. 그래. 아 근데 감스트님 그리고 라벨님 나 이렇게 세 명의 사건 아 진짜 초레전드야. 솔직히 그건 개 레전드. 진짜 약간 이상상복 컨셉 잡고 해도 레전드고 아니면 그냥 셋이서 앉아서 아무 말 안 해도 레전드야. 그냥 셋이서 가만히 그거는 그냥 셋이서 그냥 가만히 간제타 라운드 틀어놓고 500개 터지면 간제타 받으러 가겠습니다. 대박이야. 아, 최소 3만이야. 하... 참... 아 라벨리 아 근데 좋으신 분이네. 아 근데 역캠 합방 하고 싶어 했잖아. 요 사장님. 응? 역캠 합방 하고 싶어. 아 뭐. 네. 네. 관제탑 하면 세 명이서 거의 나루토의 그 그림자 분신술급이라고. 아... 안돼. 아... 어, 근데 진짜로 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왜요? 아니 왜 이렇게 계속 뭐 라벨님 친척이십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부터... 둘이 약간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 아 뭔 케미가 잘 맞아요? 아니야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아니 얼굴로 이미 케미가 맞았어. 이제 일단 얼굴은 무엔터예요. 인정? 아 일단은 예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월말 결산 때 인혁이 형이 내려오시잖아요. 그 차 타고 같이 내려오시죠. 예? 아 월말 결산 때 굳이 뭐 두 명이서 같이 하면 둘이 같이 만나서 오죠. 인혁이 형님도 이제 방송 분량 좀 뽑고 내려오기 전에 이제 이상상공 하기 전에 마음. 그 우리는 여기서 이상상봉을 기다리는 해갖고 방송 물량 뽑고 해서 양쪽이 만나는 순간 이제 스파가 빡 터지실 게. 그때는 좀 멋지게 정장 입으시고 예 기다리고 국제시장을 하자. 어 국제시장. 그렇지 공항에서 라벨이 멀리서 하면 라벨아! 너 라벨이 맞니? 너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그래서 공항에서 레전드 한번 찍어줍니다. 아 예, 레전드 찍어줍시다. 괜찮은데? 괜찮았는데요? 감전시장 가자. 네, 감전시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KDA가 해볼게. 있으니까. 우리 또 KDA가 굉장히 또 찰랄하지 않습니까? 네. 스토리만 만들어주면 영상을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요. 아, 진짜. 감전시장 못 주겠는데? 시장에서 2430하면? 근데 더 대박인 거, 갑자기 저 멀리서 아버지가 틀려가면서 라벨아! 아니, 내 아빠가 이렇게 상자 이렇게 들고 아, 그래다! 툭 떨고 아, 아니, 이 형부가 이거지, 이거지 아, 그럼 오지지 그치 아버지도 출연하시고 이게 포인트야. 상자를 들고 가지고 떠받더니는 이것도 괜찮아. 물 먹다가 물 그대로 흘리는 거. 아 그거 그 드라마 이게 그거? 일하실 상자 막 열심히 땀나고 땀 닦으면서 물 드시는데 갑자기 그것도 오시고 재밌네. 좋아. 사실 레전드네. 그래 우리 오늘 같이 이런 거 대본 짜지 말고 그거나 기획하자. 뭘? 그 감시. 와 누굽니까? 아 잠시만 누구세요? 아이고, 아, 한분이 아이고, 한개 슈퍼 대주신 분. 감사합니다, 형님. 한분이 300개 팽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3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전화하고 있었을 때, 봉준이 먹지마님께서 100개로 통화 아이고야, 소금 팽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고생이 많다님 또 한개 감사합니다. 네, 한개로 팽가 아, 300개 팽가에.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크라가 뭐야? 샤크라가 뭐야? 샤크라. 아, 샤크라의 항보. 아, 샤크라의 항보. 아니, 근데, 뭐지? 연예인들이 요즘 이렇게 아프리카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아 많이 오죠 인터넷 방송으로. 근데 그 윤성아님이 저한테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쪽지를 보내셔가지고 한번 네. 만나자고 했는데 네. 만나려고 진짜로. 한번. 아 좀 개그를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아 진지하게. 흥민이. 잠시만요. 아 흥민이. 제 핸드폰 있습니까? 아 아 형님 왜 그래 또 불러서 세 명이서 너 토크하면 재밌어. 여보세요? 아니 흥민이가 아니라 좀 여보세요? 예. 야 어딥니까? 집이죠. 아. 마이크 세팅하고 있다. 와 나 진짜 한 번에 뒤지겠습니다. 아 뭐 뒤지든가 말든가 내 상관이 아니고. 아니 치킨 먹으러 올래요? 치킨이요? 예. 아 근데 다 좋은데 치킨은 좀 그런데. 아 맞아 얘 치킨 싫어해. 얘 치킨 싫어해. 아니 야 흥민아. 네. 네.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너 왜 요즘 양팡님이랑 왜 이렇게 그 방송을 같이 안 하냐? 아 방송이요? 어 양팡님이 멘탈이 안 좋아. 어? 왜? 시청자분들한테 극딜 받고 막 이래가지고 아 그래? 나가신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연락해? 개인적 카톡도 와요. 아 그래? 아 그럼 미안한데 양팡님 번호 좀 지금 주면 안 되냐? 카톡으로다가요? 알겠습니다. 번호 주고 일단 너 감전동으로 와. 카톡 빨리 보내. 사원. 아예. 못 배우라고. 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나 아끼기 싫어. 나 쓰레기 만드냐? 아 죄송합니다 이제. 아 빨리 보내 빨리 보내줘봐. 대리님 죄송합니다. 예 보내줘. 많이 컸네라고? 많이 컸지. 아 우리 흥미 많이 컸네 이겁니까? 흥미 많이 컸네. 이거지. 흥미 많이 컸지. 아 근데 양팡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아니 제가 이제 우결 팬으로서 어떻게 된 건지 마지막 회를 안 봤기 때문에 그렇죠. 잘 물어보셔야 돼요. 아 왜? 그분도 멘탈 우실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나 양팡님을 합동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 양팡님은 방송 잘한다고 느꼈는데? 피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
근데 약간 좀 멘탈이 좀 순두부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남자지만 처음에 봉빡했는데 맞이하면 솔직히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좀 그 기존에 방송하던 스타일이랑 다르면 채팅을 보면 이제 약간 멘탈이 나갈 수도 있어요. 아, 좀 완전 유리 멘탈이라고? 어, 아니던데? 난 그 이렇게 막 멘탈 나가는 척하는 그런 나는 그 프로방송인으로 봤는데 난 그 정도로 봤거든요? 그게 아니야? 잘못 봤겠죠 뭐. 아, 내가 잘못 본 거야? 아니, 눈이 작아가지고. 오케이.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잠시만 이거 전화를 한번 이 새끼 이거 좀 약간 근데 좀 많이 그렇게 됐네. 이게 원래는 뭐 이렇게 찍어서 보내 이렇게 하면 바로 보냈거든? 안 보내네. 안 보내네. 와... 많이 갔다. 참. 아 근데 이거 어우 안 보네. 이거 안 보는 게 뭐야.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세요. 저희 형님, 저희 형님들 정말 저는 저희 다 컨셉이에요. 우리 진짜 엔터 아니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가끔씩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 네, 네. 진짜 컨셉이니까 너무 감정이입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한테? 남편. 우리가 왜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어? 어 이거 좀 무서워. 오 깜짝 놀랐다. 어 이거 신호음이 약간 무섭게 맞냐? 신호음이 좀 약간 느리다. 뭐야 이거? 아 모르는 번호 안 받는다고? 아 근데 모든 BJ 뭐 모든 사람들 다 내 번호를 내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아. 난 진짜 전화를 단 한 번도 단 한 번에 받아온 사람이 별 없어. 형님도 맨날 내 번호 내 전화번호 맨날 제꾸잖아요. 제가 전화했을 때. 아니 그럼 다 받아요. 뭔 소리예요, 형님 맨날 제꾸잖아요, 형님. 형이 일부러 11시 이후에 내가 전화하는 거는 맨날 쌩까잖아. 그래가지고 어저께 뭐 실수로 받아가지고 형 욕하면서 왔잖아. 어? 아니에요. 맞죠? 뭐 아니에요? 아니 그 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아 좀 약간 그 뭐지? 둘이서 이렇게 방송하는 걸 좀 약간 보고 싶었는데 아쉽긴 하다. 케미는 솔직히 그분이랑 잘 맞았어. 아니 케미 그런 걸 떠나서 나 마지막 회를 못 봐서. 아니 근데 정말 죄송한데요. 그러면 네가 보세요 병신아. 어, 왜 자꾸 엄한 사람 엄한 사람한테 전화를 네가 봐 방송국 역해 보지 말고. 아 진짜 아 나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흥민이가 이제 시즌2로 갔다가 이제 소유님이랑 이제 그 뭐야 우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양팡님이 좀 재밌긴 했어. 케미는 솔직히 양팡이야. 아, 근데 눈호강은 소윤님이야. 그건 인정. 맞지? 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소윤님 이제 얼굴이랑 몸매에다가 네. 이제 양팡님 성격을 가진 사람이 딱 있으면은 아 그러면 이제 흥민이 안 만나겠죠? 아 이제 뭐 다른 거대한 남 케미랑. 그치. 세호님? 아 세호님 어? 아니 왜 끊어? 뭐야? 다시 해봐. 이거는 그냥 한 두 번 하고 바로 끊은 건데? 그니까 왜 끊으셨지? 아 뭐야 다시 전화하기 위해서 설마 요금 안 내리는 속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양팡님. 아, 저 봉... 네. 아, 야, 저 봉준이라고 합니다. 김유다입니다. 네. 아, 뭐 혹시 지금 바쁘신 상황이십니까? 아니요, 지금 집에 가려고. 아, 전화 통화 좀 가능하신가요? 네. 아, 왜 이렇게 그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일단 뭐 밤늦게 이렇게 전화해서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정말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아, 네. 아, 예. 물어보려고 아, 여쭤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예. 아, 죄송한데 양방님 지금 전화 인터뷰 아니면 나중에 할까요? 아니요, 지금 되는데. 아, 그래요? 예. 흥민이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요? 손흥민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 아! 따라라란 따란 따라라란 그래요? 아 축구 선수 모르세요? 아니 그 흥민이랑은 아예 이제 흥민띠요? 예. 아 예. 흥민님이 왜요? 아니 흥민님이 아니라 흥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갑자기. 아 흥민님 어떻게 지내는지 안 궁금하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같이 네. 방송을 안 하시는지. 아 왜 같이 방송 안 하냐고요? 예예예. 예. 아 뭐랄까 근데 그게 그거 이거 그냥 말해도 돼요? 아 예 말씀하세요. 아 예 말씀하세요. 시즌 2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났잖아요. 예예예예 아? 예, 예, 예. 흥민이가. 그런데 이제 갑자기 님께서 갑자기 뭐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고 지금 듣고 있어요. 아 저 양팡님 죄송한데요. 네 그래서 아 근데 뭘 해야 되지 그거 제가 행동이 잘못된 거긴 한데 그거 조금 욕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아 멘탈이 솔직히 많이 망가지셨네요. 네 그래서 이러면서 욕 한번 거하게 하고 이제 그러면 안에 너네가 아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듣고 있어요? 예예예 예, 예, 예. 너무 과부장적인 이 대한민국 사회에 진짜 남자가 무슨 행동하면은 다 줬다 다 한다 하고 내가 저 행동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내가 하면은 다 안 받아준다고 뭐라 하고 그러고 아 지금 속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네. 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거구나 너무 너무 당하셨구나. 그래. 아니 그럼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일단은 그러면은 이게 속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네, 그 안 예. 들려요. 아 양광님. 네. 지금 감전동으로 오실래요? 아 지금요? 예. 아 가도 돼요? 아 그럼요. 아 저희 진짜 얘기 좀 하고 싶어. 저희 흥민대 있어. 없어. 진짜 없어. 진짜요? 예. 저희끼리 일단 얘기를 해봅시다. 진짜로. 다 까놓고 말해도 돼요? 아 그럼요! 아니면 술이라도 사올까요? 술이라도 사올까요? 저.. 네? 여기 안주는 되게 많거든요. 아 그러려고 부르는 거야 진짜로. 아 그럼 지금 갈게요. 예. 그럼 주소 아시죠? 뭐요? 그 주소 받아 적으세요 주소. 아 주소.. 네 알아요. 알아요? 아 알아요 이거 모르는.. 네. 부산에 모르는 사람. 아 그러면 여기 와서 올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아니 어디신데요 양팡님 지금? 네 양팡님! 네? 지금 어디신데요? 아 지금 서면인데 바로 가깝네 가깝네 바로 택시 타고 오세요 제가 택시비 내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뭐라고요? 지금 택시 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 오세요 네. 바로 오세요 감전동 121 다시 아 네네네네네 이게 감전동 121-77번지로 가세요. 그 뽀뽀로 마치 이놈 아 예예 예. 아 이거 네, 알아서 오실 것 같아요. 이야 레전드구만. 속에 있는 얘기가 많은가 봐. 근데 솔직히 형님들 이거는 양팡님 오시면 솔직히 채팅으로 공격 그만하자. 아 진짜. 아 형님들이 도와줘야 돼. 뭔 일이야? 나 진짜 몰라서 그래. 이게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주면 우리가 잘해줘야 돼. 그래. 형도 우리가 입을 좀 맞추자. 그래. 봐 인정 형도 형도 인정하시네. 아 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는데 그래도 약간 그게 있나 보네. 우리가 좀 이렇게 보듬 안아주면서 속에 있는 얘기를 좀 꺼내보자. 아 진짜 여러분들 저처럼 이제 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봅시다. 진짜로. 일단은 형님들 3자 대면 하기 전에 이게 먼저 양팡님 있고 얘기 좀 들어보다가 흥민이를 부르든지 합시다. 아니 그냥 바로요? 네. 아니 왜... 바로 하면 속마음 안 나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흥민이가 이제 멀리 있으니까 부르면 딱 맞춰서 딱 와. 내가 볼 때 흥민이가 방풀하고 있어. 지가 알아서 오겠지. 아니지. 일단은 양팡님을 얘기를 하자. 아 양팡님을 얘기할까? 처음부터 부르면 이게 우리가 못 물어보잖아.
그래? 아 근데 뭐 뭔가 있나 보다. 아 근데 나 깜짝 놀랐던 게 꿀보내찬 느낌이야. 나. 아니 양팡님 요즘 뭐 하세요? 나 부르지 말라잖아 지금. 양팡님 요즘 뭐해 형님들? 막 개방송해. 아니 아니 근데 뭐 지금 뭐 마친 거 같은 그런 느낌이던데? 맞지? 학원 다닌다고? 어 좀 약간 공부한다고 하시네. 아니 좀 그런 느낌 나. 그러니까 방송을 약간 손에 놓은 느낌. 오오오 진짜. 약간, 딱 그런 느낌 나. 약간 취미로 하는 느낌. 오 흥민이한테 이제 버림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이제 버림 바꿔서 이제 약간 이제 방송을 이제 놓은 듯한 어 그런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나거든. 그건 아니야? 아 그건 아니냐고? 아 근데 어제도 켰고 오늘도 켰어요. 전 봤어요. 어 그래? 원래 그렇다고? 아 그냥 학원을 다니는구나. 원래 아, 그냥 내가 기타 배우는 것처럼. 아 그래. 우리 괜히 오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너무 편하게 합시다. 아니, 난 좀 네. 그렇게 생각했거든. 하다가 이제 흥민이 올타임 되면 흥민도 부르고. 아 좀 여러분들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나 진짜 양팡이 아무리 너무 저는 처음 돼요. 아 진짜로? 네. 나 한 몇 개월 됐어. 나 처음에 여기 단추 하나도 없는지 와이셔츠 입고. 소현님도 불러라고? 아, 어! 아, 이건 안 돼. 진짜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안 돼. 니가 그걸 읽으면 어떻게 병신아. 아니, 그냥. 와, 그러면 진짜 삼자 되면. 입에 놀리지 마. 와, 삼자 되면. 아, 입에 놀리지 마. 안 돼. 입에 어, 아, 진짜,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진짜 사랑과 전쟁이야. 아, 그게 안 돼. 이건. 누구 저 뺨 쳐가지고. 어, 뺨 맞으면 재밌지. 예, 그건 건드리면 그분은 언급하지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장난이야. 형님들 그리고 양팡님 오시면 우리 그분 언급하지 말고 그다음 공격 자제하고 속에 있는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진짜. 그래. 아니 뭐 뭔가 이게 아 많이 있나보다, 진짜로. 맞아. 아, 진짜. 아 근데 딱 전화하자마자 나는 이 목소리 딱 들었을 때 형도 그래서 좀 당황해가지고 아 다음에 전화할까 이랬지. 나 왜냐면 이제 혹시나 그것 때문에 많이 지금 상처받았는데 우리가 괜히 꺼내면 그치, 미안하잖아. 그치, 죄송스럽잖아. 어 근데 이게 뭐라고 그 개새 이 새끼가 문제야. 하여튼 여기 있는 새끼 이거 원래 맨날 여기 있잖아 이 새끼. 아니 흥민이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양팡님 얘기 좀 듣다가 부르자고 했지. 그래 그래. 아 이 새끼가 문제. 이 새끼 뭐하는 새끼인데 여자를 막 이렇게 울리고 다니냐. 어? 뭐 잘생겼으니까. 아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봐. 내려면 없잖아. 아 난 진짜 이 새끼 진짜 한번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볼 때는 양팡님이 얘기하고 있으면 갑자기 흥민이가 조문 열고 들어올 수도 있어. 어 맞지. 흥민이가 좀 방송을 한다면. 방송을 하면 이제 들어와서 손 목 잡아서 너 잠시 나와. 오오오 재밌겠다. 우리는 그게 하면 우리 시간 우리 바로 휴대폰을 방송 방송 안 돼. 아, 그게 너무 재밌고. 아, 인정. 이거 얘 인정? 바로 방송해. 휴대폰으로. 아, 휴대폰으로 바로 방송해. 아, 형님들 만약 혹시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야외방송 킬 테니까 추천 질차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차 한 번. 추천 질차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술 안 먹어도 속마음 다 나올 것 같아. 아, 저번에 충분히 지금 나올 것 같아. 아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술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술 먹은 것처럼 술 먹은 처럼 행동을 하시더라고. 잘해. 어, 그렇기 때문에 맥주라도 좀 사오자고. 어 그럴까? 맥주 좀 사올까? 내가 좀 제가 좀 방송 좀 하고 있으세요. 그래. 아니 근데 무슨 맥주를 드시지 그분? 아 그분 방송하니까 카프리 먹던데. 아닌가 맞죠 형들? 아 양반이 카프리 먹죠. 술 먹으면 느려진다고. 안 되겠다. 그럼 내기지 말자. 뭐가 느려지는데? 그분 말이 좀 느려진대. 안 그래도 좀 느리잖아. 그럼 형들 이렇게 하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사 먹자. 아니 그 카프레 사와 그냥 지금. 지금? 그래. 뭐, 아니 먹든 안 먹든 일단 집에 오케이. 술은 있어야 돼. 몇 병? 몇 병? 한 네다섯 병 사와. 내가 사. 너 말이 좀 짧다. 뒤실래? 일로 와봐. 아니 그러네. 아 맞다. 나보다 형이 치킨, 치킨 내가 다 들고 다녔어. 아 맞다. 나 오늘 치킨 내가 다 들고 다녔어. 나보다 형이었지. 아 근데 나 요즘 느끼는 게 아, 내가 진짜 사장이 된 것 같아. 왜 그러지 나? 아, 나 진짜 미친 것 같아. 나 요즘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졌지 진짜? 진짜. 커피 섞게. 아 예.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그냥 동생 같이 느껴진다 이게 아니라.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야 봉준아. 예. 혹시 몰라서 그런 건데 네 미리 화장실 가고 싶으면 지금 가나래. 왜? 이 순영은 계시는데 사운드 들려주면 좀 그렇잖아. 아 뭐 그런 게 상관이 있나? 나 상관이 아니야 좀 그만해.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좀 재밌는데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러분들 촬영합니까 여러분들? 아 근데 복귀 방송인데 복귀 방송인데 좋다 방송 오랜만에 하니까
내일 또 예 미니까 컨텐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일단은 기우양이 너무 고생하는데 형님들 진짜 추천 즐겨찾기랑 팽날 좀 여러분들 많이 좀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추천 즐겨찾기 팽날 좀 많이 좀 해줘 진짜 이 형님 좀 요즘 많이 고생해 왜냐면 이 형님이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때 말했다시피 존나 큰 장점이 있어 뭐냐 토크를 잘해 진짜 솔직히 나는 말발이 너무 약해 말발이 너무 약하고 근데 진행 같은 경우에는 난 조금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발이 너무 약하거든 근데 이 형이 말발이 진짜 좋아 진짜로 토크를 진짜 잘해 그런 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이 그 단점들을 제 능력껏 좀 이렇게 보듬어 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가 자체가 좀 약간 하대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기은아님 좀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또 팬가입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예, 팬가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너나 잘하라고. 정말 죄송한데 예, 무엔터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해요. 예. 제가 제일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 진짜 팬가입 너무 감사한데 하나로 팬가입 해주시면 진짜 BJ한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예, 정말로다가 하나로 팬가입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이렇게 좀 찰랄하게 이게 투컴 이렇게 딱 하고 했는데 그냥 원컴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게 내가 이 생각을 했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평상시 방송할 때는 그냥 원컴으로 할 거야. 평상시 방송할 때는 원컴으로 할 거고 이제 뭐 화질이 중요한 걸 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투컴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바로 선만 왔다 갔다 하면은 원컴이 되고 투컴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어 지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축구를 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화질 엄청 좋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야 방풀 무슨 방풀을 모니터로 하냐 요즘 누가 방풀을 모니터로 하냐 요즘 다 방풀 휴대폰으로 합니다 요즘 누가 방풀을 모니터로 합니까 여러분들 그래 요즘 누가 방풀을 모니터로 해 사오셨습니까? 이거 테이블을 조금 치워놓을까? 아 근데 양펀이 진짜 오랜만에 뵙네 아 처음이네 근데 내가 그때 양팡님이랑 이제 방송 끄고 몇 마디를 좀 나눠봤거든? 나눠봤는데 마음이 되게 여리시더라 그리고 나이가 엄청 어리더만 난 좀 잘 몰랐는데 마음이 엄청 여리고 나이가 엄청 여리도 엄청 적더만 20살이더만 20살 맞아? 20살인가 21살인가? 20살이야 20살 몇 살이신데? 97년생이면 우리 동생이 96년생이거든요 저랑 5살 차이 나는데 그러면 우리 동생이 21살이면은 97년생이면 20살이야 와. 우리 동생이 21살이니까 빠른 97이야 그러면 빠른 97이면 21살이네? 와! 사장님! 뭐야? 사장님! 내 방송에는 지금 몇 년째 지금 건빵이신데? 미리 그리고 팬이셨네? 그러니까. 100개 감사! 와! 효신이가 또 100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이거 빨리 그 유튜브 봐가지고 청대모사 빨리 따라해. 나중에. 알겠지? 이거 무조건 먹혀 진짜로 아 그리고 또 선배 술사니까 한개 감사합니다 한개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아 이거야 누구야 백야정 또니님 백야정 또니님 감사합니다 백야정님? 백야정님 역혜님이신가? 입력이 안돼있는데 부캐에다가 르미! 아니 누구시지? 일단 일하죠 아 알겠습니다 5, 6, 7, 8 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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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또 백구이 감사드리고요. 하음입니다. 네, 하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배가정님이 요캠이셔? 어, 아, 즐겨찾기 해놔야겠다. 국회에다가 즐겨찾기 해놔야겠다. 이제 모든, 이제 내 방송에 이제 그 뭐야, 역캠분들 이제 팬들이 오셔가지고 팬 가입하면은 바로 다 즐겨찾기 해놓거든. 아, 그렇죠, 그렇죠. 또 봐야 되니까. 또, 외롭지 않게. 이번에 좀 양팡님 힐링 좀 저희가 시켜주면 친구 좀 소개시켜달라고 해주세요. 양팡님 친구? 예. 양팡님 친구면은 21살 아니야? 너 몇 살인데? 나 26살. 5살이면 되지. 5살 차이면 좀 약간 무랄라지 않나? 아니야. 차랄무하지. 아니지. 왜냐면 이제 21살, 이제 20살, 22살 나이 어린 사람들은 외모를 진짜 중요시 여겨. 아니지. 근데 만약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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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니죠. 아~ 아니죠. 근데 만약에 소개를 받는데 그 사람 외모를 중요시 하는 그 사람 된 사람 아니야? 아니죠.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아니,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긴 하는데 이제 20살,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은 외모만 봤다. 진짜로. 아니죠. 아, 외모 안 보는 아이. 민경이가 22살 때 저를 만났어요. 아, 진짜 외모 안 보긴 하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 기회야. 이건 기회야. 진짜로? 아, 근데 아, 우리 또 곰마 형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또 곰마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곰마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있어. 그런 사람. 그래? 도전을 해 봐. 알겠어. 내가 그러면 양팡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양팡님 오시고 저희가 좀 이제 약간 그 허심탄회하게 프로모션 저희가 좀 힐링도 좀 시켜주고 채팅창에서 또 형님들 도와주시긴 했으니까. 그치 그치 그치. 극딜 넣지 말고 형님. 그래 그래 그래. 애기에 호응해주면서. 어, 오 그래 좀. 쭉쭉 그랬죠. 약간 이렇게 합시다 형님들. 아무래도 우리가 상처를 줬으니까. 아니 형님들 근데 제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여자친구가 이제 생기길 원하는 제 시청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제가 여자친구 생기길 원하는 시청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 아무도 없다고? 아, 그래? 왜? 왜, 왜, 왜? 아니, 왜? 아, 나 여자친구 생기면 좋지 않아, 형님들? 아, 근데 제가 본 여자친구로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와! 오늘 100개 팬가 오진다. 아드님, 아드님 맞죠? 아드님 100개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아드님 또 100개 팬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죄송한데 제 방 이제 얼마 안 보신 분들이 여자친구 생기면 방송 시간 창렬되잖아라고 하시는데 죄송한데 더 열심히 하거든요. 의견 937경이 아이고 흥민이 방 아이고 흥민 감사합니다. 아이고 백강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둘이 한번 잘 풀어볼게요. 아, 우결 회장님이셔? 그렇죠. 아, 그래? 좀 이렇게 잘 풀어볼게요, 형님들. 우결 수장. 우결 수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를 그럼 좀 바꿀까요? 어, 그렇죠. 형님들 방제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우결 점점점 그 뒷이야기네. 우결 점점점 그 뒷이야기. 사랑과 전쟁. 버림받은 그녀네. 무라리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패러디. 무라리 우결! 아, 우결! 느낌표. 무라리 알고 싶다. 아니면 무라리 알고 싶다. 우결편. 사랑과 전쟁. 아, 우결의, 우결 비하인드 스토리. 사랑과 전쟁. 그 다음에 양팡.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양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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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흥민편으로 해야 되니까. 양팡편. 아니면 오늘 안, 오늘 굳이 둘이 안 만나도 흥민편 한번 하고 양팡편 한번 하고 합동편 한번 해도 좀 찰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합방편 할 때는 저희가 이제 그 약간 가정법원처럼 둘이 이제 재판 이렇게 되고 우리 둘이 양쪽에 서 있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3부작으로다가? 아, 3부작으로다가 딱딱딱 쳐 양방편, 흥민편, 그다음 합방편 해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민심재판을 하는 걸로. 뭐구 아저씨. 아니 갑자기 신구 아저씨 얘기가, 신구 할아버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웬만해서 그 소리를 막을 수 없다 보셨습니까? 아 진짜 재밌게 정말 재밌게 봤지? 그리 아 그거 똑바로 살아. 아 그거 똑바로 살아. 근데 아무도 두 개 다 재밌었어. 그래. 아니 웬만해서 그 소리를 막았었다. 저런 레전드 진짜 레전드. 진짜. 영상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영상이 나와. 와 쩔지 진짜. 진짜. 나 그것만 기다려. 이홍렬 나오고 노주현 나오고. 노홍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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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주현 노구.
그 나라 원래 노주현 그 배우가 젊어서 진짜 잘생긴 배우였어. 어, 진짜 잘생겼어. 어, 근데 이제 후덕해져가지고 게으른 거 엄청 웃기잖아. 막 먹는 거 좋아하고. 존나 웃긴데. 아, 진짜 재밌지. 어. 근데 그건 또 감동도 있어요. 아, 맞아. 어. 마지막 편 나 울었어. 어, 마지막 편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머니 돌아가시잖아. 어, 누구? 박정숙. 진짜로? 어, 돌아가시잖아. 우와, 소름 돋았어, 왜? 그것이, 그 웬만한 그들 봤어, 똑바로 살아라. 그 다 같은 그 PD가 만든 거거든. 어. 하이킹 만든 사람. 하이킹 만든 사람이 만든 어, 사람이야? 그 아니, 근데 그분은 왜 재밌는데 항상 결과를 써야 돼. 그래, 그래, 왜 그래? 하이킥도 그렇잖아. 써야 되는 얘기잖아. 아, 김병욱. 아, 이거 스포라고? 이거 12년 전이. 아니, 근데, 아니, 왜냐면 못 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 스포 될 수도 있고. 아, 죄송합니다. 스포 될 수도 있고. 아, 죄송합니다. 맞아, 맞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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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근데, 김병욱 그 아저씨가 만든 거야? 네, 김병욱 아저씨가 대장금도 만든 사람 아니야? 그건 모르겠어. 전 그분 시티콘 가봤는데. 아, 지크 형이 또. 아이고 형님 백악기 감사합니다. 아, 지크 형이 또 백악기 감사합니다. 아, 다운받아 놨다고. 아, 그건 이병헌 아저씨고. 아, 다운받아 놨고 지금 보고 있다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네.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가 진짜 네. 좋은 게 쩔어. 이게 뭐 60부작, 70부작도 아니야. 어. 이게 막 한 400부작, 뭐 200부작 그거 아니야? 100부작 넘어가. 어. 무조건 100부작 넘어가. 290부작인가 그렇지 않아 형님들? 어,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가? 아, 흥민이방 회장이라고. 아, 형 뭐 잘 풀어볼게요 저희가. 아, 호텔 잡아주신 분, 아이고 형님 어서 오세요. 지크 형님 제 그 내 방에서도 엄청 많이 쏴주시는 형님인데 293부작이야. 진짜 재밌죠. 어, 진짜 재밌어. 한 편 한 편이 레전드야. 한 편 진짜 재밌어. 진짜 다 그 타이틀이 맞아. 매일 매일이 레전드입니다. 아, 그랬어? 어, 그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나중에 평가할 때 그래서 진짜 지금 시티콤 재미없고 그런 건 어 뭐야 오신 것 같은데? 어. 여보세요. 아, 예, 새마을 금고에서, 그게 이렇게 나오, 새마을 금고에서, 네.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거리 있는데, 거기서 내리면 돼요. 아까 거기에요? 예. 아, 근데, 죄송한데, 술 있어요? 예, 어, 아, 네.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예. 네. 아, 카프리 드시잖아요, 카프리. 네. 아, 사갔습니다. 제 취향을 아시는데,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방풀했어요. 아니, 이거 내리셨습니다, 아, 지금? 아, 근데 왜 계속 자기 할머니 막 끊는 거야? 근데 인상이 거의 또래장급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좀 그런데 인상 문제가 있는데? 근데 우리 솔직히 카프리 센스 인정? 어, 인정. 인정? 어,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좋았고요. 택시비 내놓으라고. 아, 오시면. 아, 그래서 내가 그 뭐 일부러 안 내려갔어. 진짜 달라고 할 거야. 그럼 진짜 달라고 할 거야. 아, 진짜 달라고 해. 내 것도 줘. 아, 없다. 아니, 그 뭐야. 아, 좀 서운한 게 예, 예.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어, 택시비 너무 많이 든다고 투정 부리시던데 저요? 예. 아니 저는 솔직히 낮에 부르는 거 제가 투정한 적 있습니까? 예? 뭐 없어 없죠. 그럼 컨텐츠 도와달라고서 제가 투정 부른 적 있습니까? 없지. 근데 새벽에 부르는 거 좀 아니 새벽에 부르는 게 왜? 아, 나 근데 말했잖아 형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아무도 없어. 왜 없어? 왜? 너 그 역캠들 있잖아. 화면 속에 있잖아. 화면 속에 있잖아. 아, 어쨌든 있잖아. 화면 속에 있잖아. 그분들 나랑 같이 밥 못 먹어주잖아. 보면서 먹으면 되잖아. 먹방 할 때? 어, 같이? 같이 시켜놓고. 그래도 같이 그래. 얘기를 못 하잖아. 얘기하려면 열을 들어봐야 되잖아. 쏴. 쏘면 되지. 그리고 누구보다 챙겨주는 라벨이가 있잖아. 아, 좀 라벨 오빠 안 해? 안 해. 진짜로? 응. 진짜 어떻게 친동생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냐? 네가 진짜 사람이냐? 아휴, 진짜. 아, 근데 라벨님한테 사주 받았어요. 왜 계속 라벨님 라벨님 그러는 거야? 아니 그분. 에라이. 아니 그분. 아! 야 조금 있으면 양파님 오는데 이거 냄새 어떻게 할 건데? 빨리 치워. 냄새 해. 이거 창문 열어. 야 양파님 들어오다가 이거 술 탄 빠진 줄 알겠다. 아 체류 탄 빠진 줄 알겠다. 아 이거. 그래 야 뿌려. 야 치킨에 묻히면 안 돼. 아 뿌리지 마 치킨에 묻으면 안 돼. 이거. 어 그쪽에 뿌려. 아 지금 왜 그러노. 이거 그거야. 뭐? 파스. 아!
네가 사람이냐? 에어팟스. 양팬 의자 좀 닦아야겠다. 이거. 양팬이 여기 앉히지 마. 어, 내가 여기 써, 여기 여긴 아무도 못 앉아. 옆으로 빠져봐. 여기 중간에 앉혀야지. 아니 왜 안 오셔 근데? 아니 내렸는데 왜 안 오셔? 지금 내린 거 같은데? 잠시만. 어? 나 창문에 보이지 않을까? 창문에 보이라고? 라면 치울까요 근데? 뭘까? 양광님! 양광님! 아, 나 너무 부끄러운데? 왜? 한 명 지나길래 양팡님 자고 계속 소리 불렀거든? 어. 다른 사람이다. 어, 어디세요? 진짜 죄송한데요. 예. 에서일에서 그 꼬야국수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산은행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어디? 아니, 네, 지금 내렸어요, 지금? 네, 에서일이요. 에서일? 네, 에서일. 에서일이 어디야? 아니, 양팡님. 네? 그 다시 가실래요, 집으로? 아니 아니 제가 나갈게요. 제가 나갈게요. 네, 저희가 마중 나갈게요. 어딘데요 지금? 뭐 보이는데요 양포님? 잘못 내렸네. 에스오일이 어딘데? 에스오일 어디긴 주유소지. 형 근데 이거 좀 치울게 일단. 잠시만 형들끼리 좀 놀고 있어.